안녕하십니까. 투데이스 기어 임정우. 조직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투데이스 기어 중모군과 함께하는 스피어,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예, 아방가르드. 예, 과거에 제가 한번 리뷰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탑이 홀로그램 탑으로, 예, 지금 변환이 돼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네요. 뭐, 목재에도 약간은, 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연주하기 전에 또 중모군 또, 그 지금 오늘 촬영 날이 언제죠? 오늘이 4월 24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중목은 또 5월 달에 또 공연 일정이 또 있죠. 예, 네. 5월, 네. 그것도 26일이었나? 잠깐만요. 네. 죄송해요. 이 5월 마지막 주 일요일인데요. 네. 잠깐만. 중목은 주로 공연 FF에서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예. 네. 5월 26일인가 보네요. 5월 26일이고요. 네. 그때 아직 포스도 안 나왔는데. 네. 5월 아마, 26일. 네, 5월 26일이 맞을 겁니다. 네. 그 프리즈몰에서. 아, 일정이요. 네. 프리즈몰에서. 네. 거기서 강한 음악들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힙합도, 힙합 공연도 해요. 힙합 공연도 하고, 펑크, 뭐, 메탈, 다 합니다, 거기. 거기서 공연할 예정인데, 아마 그날은 좀 약간 밴드들이 커버곡 위주로 좀 많이 할 예정이라서, 막, 여러분들이 오시면, 따라 부르는 노래가 많을 거예요. 컨셉이 있군요, 테마가 있고. 네, 네. 그, 크랙샷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 기타리스트가 성만이라는 친구가 저랑 동갑이에요. 네. 그 친구도 기타리스트인데, 네. 그 친구네 밴드가 머틀리 크루 있죠. 머틀리 크루 곡을 커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머틀리 크루 곡 재밌잖아요. 네. 뭐 이런 거. 네. 뭔가 그, 네. 그런 어떤 그것도 의상 컨셉 같은 것도 다 있나요? 밴드마다? 그 팀은 원래 그렇게 하고 나와요. 아. 멋있어요. 글램락이에요. 아, 원래. 샤워트 데빌 막 그런 거 아마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군요. 네. 저희는 아마 좀 잡탕으로, 네. 이것저것 막, 네. 뭐 닐바나도 하고, 아, 닐바나랬나, 네. 너바나, 너바나도 하고. 마그나폴 음악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좀 많은 게 내포했죠. 약간 프로그레시브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좀 이것저것 넣는 거 좋아해갖고, 네. 막 여기서 막 벌스가 예를 들어 A 파트가 있다, 네. B 파트가 있다. 네. 그 다음에 C 파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C 파트에서 우리가 이걸 리듬을 변환해가지고 C 다시를 만들고, A 다시도 만들고, 그러게요. 우리가 만들다가, 야, 우리 좀 심플하게 만들기로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가, 아, 몰라, 그냥 해. 막 그러고, 녹음실 가가지고 막, 씨. 또 한번 해요. 저희 또. 네. 다 마팅에 가갖고. 네. 약간 러쉬나 칩트릭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아, 러쉬 저희 좋아. 네. 좋아합니다. 러쉬, 네.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무튼, 마그나폴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5월 26일날 프리즈몰에서 공연도, 예, 많은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자, 스피어사의 아방가르드 모델 계속 소개해드릴 건데요. 전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 SSV 모델이랑 흡사한 부분이 좀 많은데요. 일단은 바디도 똑같이 마호가니로 돼 있고요. 그 중모군은 아까 들어봤을 때, 이게 좀 더 가볍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네, 이게 네. 아마 3kg, 3.5? 네. 키로 좀 나갈래나? 그리고 저거는 한 3.7? 조금 차이가 나는데, 네, 어쨌든 네. 다 4kg는 안 돼요. 그렇게, 예. 기타는 너무 무거우면 치기 어려우니까 좀 가벼운 기타 쓰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가지고 계신 레스폴 커스텀 또 굉장히 애용하는 유저로서 유명하신데. 아, 그래서 제가 요새 팬더 쓰잖아요. 무거워갖고. 팬더를 샀는데 너무 편하고 가볍고, 막 이것도 막 용용 달려있고. 그런 느낌 아닙니까? 계속 짜장만 드시다가 짬뽕 먹고 싶은 느낌 아니십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예, 싱글코일 기타 딱 칠 때, 예. 전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예, 팬더가 가벼워요, 여러분. 좋아요. 왜 나중에 게리 무어 막 더 갈들이 지른 형아들이 막 깁슨만 쓰다가 막 팬더를 바꾸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무거우니까. 무겁거든요, 기타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홀로그램 탑이 들어가 있는데요. 색상도 되게 흡사하네요, SSV 모델이랑. 멋있다. 매칭되어 있고요. 예, 굉장히 지금 계속 감탄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막 레트로한 느낌이 있어요. 막 이런 걸 막 그 막 80년대 신디사이저 막 같은, 예.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레디 플레이어 원 OST 같은 그런. 네, 그러니까요. 예. 영화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 벤 에일런 같은 사람이라든지 오히려 그 글램락 하는 사람들 있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글램락도. 예. 예. 막 벤 에일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보면, 예. 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핫볼 티처 같은 거라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나마까지. 어울려요. 네. 그 기타 컨셉이랑 이 스타일이랑, 네. 어울리고. 네.
아 이런 건 되게 화려한 걸 쳐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중목은 담배는 안 태우시지만 이게 네. 바닐런 옛날 80년대처럼 이게 뭐 하나 이렇게 꽂으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딱 예, 연초 피시는 분들은 들어갈 들어가겠네요. 수 있게 예, 정확하게 스트링 구조가 또 아이코스 들어갈래요? 예, 아이코스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계속 뭔가 플레이를 하고 싶어지는 기타예요. 막 제가 탭핑을 잘 안 하는데 이거 막 탭핑이 하고 싶어져요. 막. 아 근데 이분 굉장히 탭핑의 고수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속주의 달인뿐만 아니라 이분이 탭핑에 또 엄청 고수입니다. 어우 깜짝 놀랐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네. 저희 규칙이 있어요. 넥밴딩 하면 집에 가져가야 돼요. 사가야 돼요. 이거. 아 넥밴딩 안 합니다. 네. 저도 넥밴딩 네. 넥밴딩 하시면 국민은행 5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가셔야 되거든요. 이거 얼마라고요? 30만원이요? 저도 한 10매 때 사갔었어요. 그래서 넥밴딩 아 진짜요? 네, 아, 어찌 기타 많으시더라.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고요. 예, 네, 또 아니, 스킬을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예, 그 보통 이제 뭐 어떻게 안 나갔어? 예, 타미 에마뉴엘 형님도 그렇고 이제 타미 에마뉴엘 형님 또 텔레캐스터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 트레몰로함이 없는 기타들에는 또 이렇게 눌러가지고 또 피치를 또 변화시켜가지고 네. 예, 또 이 바날런 같은 그런 코끼리 울음소리 또 이렇게 내시고 말... 하시는 예. 어딨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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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포. 예. 예, 이런 식으로도 예, 이런 거. 이 다량 수많은 공연을 통해서 체득한 이 스케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줄에 찔려요. 조심해야 네.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전에 소개시켜드린 모델 SSV랑 마찬가지로 예, 하드메이플 렉인데 요게 또 이제 지판이 술라웨시 핑거보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술라웨시 에보니는 그 인도네시아의 한 섬이랍니다. 술라웨시 섬인데 이게 또 마카사 에보니랑 되게 흡사되는데 외관은 사실은 마카사 에보니랑 흡사하진 않아요. 이게 요거는 네. 아까 거보다 살짝 더 색깔은 밝은데요. 네. 좀 더 그냥 로즈우드 느낌이 좀 나는데 네. 되게 로즈우드 측은 굉장히 촘촘하고요. 네. 에보니 측은 조금 덜 촘촘한데 네. 일단 연주감을 봤을 때 되게 탄탄합니다. 또 이제 그 중모군께서 에보니 기타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개 있어요. 네 개. 네, 그 지판 누르실 때 그 느낌 가지고 계신 기타들이랑 물론 이제 레스포 커스텀들이 많으신데 네. 어떻게 비교하셔도 좀 어떠신가요 이건 느낌이? 저는 항상 기타를 칠 때 E7 샵 9 코드 쳐보거든요. 그 손가락 네 개에서 다 이렇게 네. 울림이 어떻게 전하는지 들으려고. 지미 핸드릭스가 또 있으셔가지고. 아 핸드릭스 좋아하죠. 그렇게 해놓고 제가 항상 쳐봐요. 이게 확실히 쨍한 소리가 있어요. 네. 이게 잘 뻗어요 소리가. 그 뭐죠? 프리미어기타닷컴인가? 네. 거기 그 유튜브 채널 E7샵9 그 지금처럼 네. 비브라토 깽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로고 음악인 줄 알았어요. Hey everybody 하면서 막 해야 되고 예, 저희는 근데 제가 예, 영어를 전혀 못한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픽업은 스피어 GOP 커스텀 험버커 픽업 셋이랍니다. GOP 최전방인가요? GOP가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중에 사장님 만나면 제가 직접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스피어 자체 개발 픽업인 스피어 GOP 커스텀 험버커 픽업이 장착된 이 기타는 이제 특징이 강한 드라이브 질감과 많은 양의 게인을 얻을 수 있으며 락 메탈 사운드에 특화된 사운드를 내줍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이 제품도 푸시풀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예, 또 한번 예, 스플릿된 느낌도 중목께서 전달해 주시도록 할 거고요. 브릿지는 스피어 튜노매틱 브릿지예요. 예, 이것도 스트링스루 방식이고요. 예, 기존의 SSV 제품이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서스테인이 아무래도 길게 좀 예, 게리머 기능이 좀 탑재돼 있겠죠. 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예, 한번. 자, 부스터 밟으시고. 대주세요 좀. 제가 뭐가 됩니까? 예, 좀 대주세요. 예. 이게 여러분 그 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예. 서스테인이 여기저기서 달라요. 예. 긴 거지 이 정도면. 부스터는 제가 촬영 시에 쓰고 있는 MI 오디오의 블루스 프로 제품이었고요. 네. 예, 개인 부스터로 지금 쓰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볼륨 원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시풀 기능이 되고요. 그다음에 3웨이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푸시풀 그, 소리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네. 자, 이게 미들 포지션이에요. 미들 포지션은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한 텔레캐스터 같은 소리 있잖아요. 그 요새 퀸 인기 많았었잖아요. 최근에 그 퀸의 그 크레이지 리틀 띵 콜드 러브, 아 영어 네. 잘 못해갖고 프레디 머큐리가 네. 프레디 머큐리가 텔레캐스터 갖고 나와서 이제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치면서 네. 그... 뭐 이런 식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브릿지 픽업 보면 아유. 뭐 이런 거 있죠? 까추리 연주에도 굉장히 예. 그러네요. 흉내는 거죠? 예. 이거는 어떤 까추리 맨이 또 연주해야 되나요, 이거는? 네? 어떤 까추리 맨들이 또 쓰면 아, 좋을까요? 의외로 컨츄리라든지 네. 그런 그 하는 분들이 그죠, 이, 맞아요. 이런 거 써요. 네, 맞아요. 의외로 바디, 써요. 텔리캐스터인데 되게 바디 되게 네. 이상한 거 많이 써요. 그 네. 저기 옛날 엘비스 프레슬리 기타 치던 그, 그 제임스 버튼이었나? 제임스 버튼. 네. 이런 거 그 뭐라고 하나? 그 치킨 픽 더블 스탑이나 네. 치킨 픽 있잖아요.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플레이들 있잖아요. 네. 이게 브릿지 픽업으로 이제 싱글 코일 톤으로 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래서 오픈 픽업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커버드 픽업은 코일 탭을 하면 그 쨍한 소리가 좀 덜 살아요. 이렇게 맞아요. 커버 돼 있고 네. 그리고 왁싱이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안에 픽업 그 합침을 해놔요. 그 하울링 나지 말라고. 그거를 너무 빡세게 하면 소리가 뭐 좋게 얘기하면 컴프감 네.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답답해질 네, 수 나쁘게 하면 답답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픽업을 다 까요. 저는 까서 쓰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게 차이가 커요. 그 깁슨 험버커랑 덩컨 뭐 디마지오 같은 거 픽업들 차이를 보면 덩컨 디마지오는 그 커버드 픽업이 합침이 빡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빈티지한 소리 좀 안 나고 그 57 클래식이나 막 버스버 그런 거 있죠. 커버는 씌워져 있는데 네. 간신히 그냥 커버가 이 픽업에 닿을 정도만 그 돼 있어갖고 뚫게 보면 깡통 소리가 나요. 네. 깁슨 험버커는 그래서 그 특유의 소리가 나는 거라서 어 그냥 까서 쓰세요. 귀찮으니까. 예, 예. 저도 그거는 또 중모군이랑 저랑 또 취향이 좀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깡통을 좋아해서 저도 예. 깡통 기타가 어울린 것들이 있어요. 막 335나 그런 거는 걔네들이 어울리는데 예. 깐 다음에 여러분 톤을 줄이잖아요. 그럼 그 소리 나요. 예. 이제 일반적인 또 마그네틱 픽업이랑 또 예. 차이가 있으니까 세라믹 픽업이니까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세라믹인 것 같죠? 예. 딱 들어도 어떤, 세라믹인 예. 것 같아요. 그 어떤 느낌적인 느낌은 어떠신가요? 예. 요거 요게요? 예. 세라믹 픽업이 달려 있는 기타의 느낌적인 느낌. 일단 알니코가 네. 보면 대체로 네. 넥 픽업이 많이 있는데 네. 좀 더 소리가 따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톤을 들어보면요. 아마 이거는 아마 세라믹일 것 같아요. 근데 알니코 소리를 굳이 제가 좀 흉내를 내자면 네. 조금 톤을 좀 커트하셨어요. 약간 이런 따뜻한 느낌이 나 있어요. 네. 게리모 형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지금 이제 입사 플랫이라서 원래 이게 좀 약간 하이가 되게 많아야 되는데 톤을 제가 좀 살짝 깎았거든요. 네, 커트를 하셨어요 지금. 네, 그 22 프렛 기타랑 24 프렛 기타랑 그 차이가 있는 게 톤 영역대가 달라요. 좀 더 이렇게 브릿지 쪽으로 가까워져서 하이가 많은데 이 기타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좋게 얘기하면 그런 불필요한 쨍쨍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넥피오에서 쳐도 그래서 22프렛 기타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24프렛 기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 넥픽업 소리가 다르니까. 근데 요거는 그런 분들도 도전해보실 법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프렛이 더 많으면 넥픽업 위치가 좀 바뀌기 때문에 네. 좀 더 네. 하이가 많아져요. 네. 그렇죠. 미묘하게 미들 픽업 같다는 사람들도 있고 소리가 자 지금 클린을 안 들었죠? 그러보니까 네. 클린도 한번 들어봅시다. 들려주세요. 네. 클린 보면 지금 이제
듣겠습니다. 의외로 이게 클린이 좋단 말이에요. 기타들이 그래서 깔끔하죠 아무래도. 네. 네. 오픈 한복하다 보니까 여러분 소리가 이렇게 되게 밝을 수밖에 없어요. 자 브릿지 픽업이에요. 확실히 이게 잘 살아있네요. 자 코일탭으로 보고요. 자, 또 미들톤으로. 아, 다 나네. 어. 아, 클린에서 클린에서 콜탭 소리는 좀 많이 얇게 느껴지긴 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그 볼륨 팟이 500kg가 달려 있어 그렇고요. 네, 맞아요. 이게 콜탭에서 쓸 때는 이게 원래 싱글 콜은 250kg에 적합하게 나왔는데 이게 500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얇은데 이거를 오히려 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역시 또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야 되는데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좀 맛이 네. 나죠.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이나믹 설정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그 들어간 거거든요. 조금 트랩을 깎을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가다가 좀 줄이고요. 클린업을 하면 좀 약간 깡깡한데 네. 그 특유의 다시 콜탭을 빼면요.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다이나믹 설정이나 예를 들어 뭐 벌스에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치다가 이런 식으로 갈 때 네.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네.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나름 쓸만해요.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 저도 중모 씨랑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크런치톤 이상의 게인을 갖고서 연주를 하시는 게 예, 이 기타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네. 일반적으로 드라이브 페달도 마찬가지고 앰프 사용한 법 자체가 완전히 클린보다는 살짝 브레이크업 된 상태에서 기타 볼륨을 네. 줄이고 쓰는 게 네. 일반적이에요. 자, 네. 왔다 갔다 그렇죠?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 좋은 리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절대 제가 클린톤 안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옛날 기타리스트들은 썼던 거거든요. 보면 손이 바쁘잖아요. 가다가 이제 코일탭까지 있으면 여기다가 코일탭만 해서 아예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을 크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싱글 코일 소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약간 트래블 쪽이 강조가 되니까 이런 다이나믹을 바꾸고 싶다 쓰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설명이었어요. 이거는 예. 뭐 요즘에 여러분들 뭐 바로 꾹꾹이부터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우리 중목은 말씀처럼. 바로 앰프에서 기타로 예, 예, 직관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먼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통이죠, 네, 사실. 네, 네, 기본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저희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예, 전에 우리 SSV 모델 9점, 반올림에서 9.5, 예, 9점, 아, 5점 만점? 9.5점 예, 받았는데 5점 만점에 이제 0.5점씩 이제 예, 상승 혹은 하강 해주셔서 점수를 매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 맞춰야 하시죠. 반대로 아까 저 녀석을 너무 낚여주면 안 되는데 근데 저것도 꽤 괜찮았어요. 네. 그러면 저거를 과감하게 4점을 줄게요. 왜냐하면 플라잉 부인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4점. 이거를 제가 4.5점을 줄게요. 네. 이게 훨씬 편하고 제가 예를 들어 뭐 무대에서라든지 어디서 쓴다고 할 때는 당연히 전 이걸 고를 것 같습니다. 일단 편하고요. 네. 그리고 딱 쳤을 때 이 연주감도 그렇고 넥 쉐이프나 이런 게 이게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약간 저한테 맞아요. 딱 만졌을 때. 텐션감도 이게 좀 더 부드러운 것 같고요. 네. 말씀 나온 김에 그 주로 어떤 분들에게 이 기타는 좀 어필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뭐 의외로 요새 그런 레트로한 음악도 많이 하잖아요. 댄스 음악이나 약간 그런 감도 있죠. 이런 거 하신 분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있죠. 막 뭐 비기너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중고등학생들 이제 막 기타 사고 싶다고 할 때 보면 비싸잖아요 기타. 근데 요거는 지금 36만원 그런가요? 36만원? 솔직히 예. 이 정도면 엄마한테 쫄라서 엄마한테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 30만원대는 비벼볼 만하거든요. 예. 엄마 기타 사줘. 뭔데? 깁슨, 깁슨이 뭐야? 막 왜 깁슨이야? 뭐야? 얼만데? 얼만데? 그러면 250만원이야? 그러면 뺨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그래? 잠깐만 있어봐. 아빠랑 얘기하고 올게. 그 다음에 아빠랑 예, 12개월로 딱 긁어주거든요. 아. 한 달에 3만원씩 낼 수 있잖아요. 아빠랑 얘기해볼 수 있는 타협점을 또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기타. 저도 이거 뭐 협찬 오늘 해주시나요?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네. 락페스티벌 나갈 때 들고 나갈까요? 아 그래요? 해주시면 아, 뭐. 아까 비밀이라고 저한테 아 락페스티벌 나가는 건 비밀이 아니고 아직 타임테이블 나오지 않았다 어떤 네, 타임테이블이 나오면 또 중모군이 네. 개인적으로 공지를 하실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비기너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예, 이제 취향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약에 주변에 비기너들이 계시면 추천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디쉐입은 좀 독특하지만 앉아서 편해요. 칠 때 불편한 게 없어요. 예. 그렇게 안 불편하고요. 네. 그리고 공연할 때 거기 기타리스트 기타가 반짝반짝하더라. 기억에 남잖아요. 더 인상이 남는. 네. 네. 거기 아 그 밴드 이름 뭐였더라? 아 그 반짝반짝 쓰는 기타. 아 그 마그 뭐 마그네슘인지 뭐 멋있긴 마그네슘이래. 뭐 마그네슘. 어. 마그네슘으로 만든 기타 있지 않나요? 그건 무거워요, 여러분. 네. 이건 가벼워요. 이건 3.5기토인가? 네. 3.5kg. 딱입니다, 여러분. 하나 사시면 되겠네요. 이거 네. 재고 몇 대 있나요? 저도 직원이 아니에요. 아, 저도 예, 저도 비정규직으로서 아, 그렇군요. 예, 부름을 예, 부르실 때 저도 오는 사람이라. 뭐, 저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예,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본주의. 예, 그리고 또 우리 정피님도 월급쟁이니까 우리가 또 예, 다 비슷하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아까 기타도 똑같이 요거는 지금 꺼내자마자. 갖고 오신 걸 텐데 네. 만질 게 없어요. 네. 세팅이 다 잘 돼 있고 이 넥 픽업하고 브릿지 픽업하고 높이가 이게 딱 밸런스 맞게 하기 어려운데 요건 다 잘 돼 있어요. 네. 넥 픽업이 브릿지 픽업보다 좀 낮게 돼야 돼요. 예. 보통은 사서 바로바로 예. 바로 저희는 만지는 편이잖아요. 네. 예. 근데 요거는 지금 예. 피치도 지금 다 맞춰져 있고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그 바로 이제 딱 좋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막 이제 그때 예. 기타 치고 싶잖아요. 예. 막 하나씩 사면 되겠네. 네. 저는 아까 플라잉 V 모델보다 저음역대가 좀 더 예, 고르게 잘 표현되는 것 같아서 아까는 4.5점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5점을 드리고 싶네요. 오, 예. 만점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아까 뭐 비기너 분들 설명하실 때 공감이 팍 되는 예, 생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감도 되게 꼼꼼하고 이 정도면 예, 헤드 디자인도 예, 절충을 해서 예, 악의 세력들을 예, 상한까지 이르게 할 수 없는 그냥 중상까지는 입힐 수 있는 그런 헤드 예,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줄갈기도 편하잖아요. 예. 트레몰로 달린 기타들은 예. 어려워요. 한 가지 조금 걱정은 이게 리버스 헤드라서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버스 헤드 네, 뭐 줄 두 번 갈아보면 금방 적응되지 않습니까? 아, 똑같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레스폴류는 위에 세 개, 밑에 세 개잖아요. 그 밑에 세 개 더 있다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예. 뭐 별 어려운 거 없고요. 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세요, 빨리. 네. 사세요. 이거 여러 번 말해야지 세뇌가 돼가지고 산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이번에도 또 우리 중모군과 제가 연주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제 근데 컨셉이 제가 오늘 연주는 조금 뭔가 범용적인 부분을 어필하고 싶다. 뭐 이건데 중모군이 연주 다 보여줘가지고 제가 할 게 없네. 아, 저는 드라이브를 했으니까 좀 부드럽게. 제가 부드럽게. 예, 네, 아무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모군은 어떤 연주 준비하셨나요? 아, 이번에 네. 곡은 또 역시 저희 네. 마그나폴 곡에 정규 1집에 들어있는 네. 뭐였지 제목이 네. 영어로 나가지고. 네. 가만 있어봐. 아, 진짜 생각 안 나. 잠깐만요. 자막으로는 저희가 넣어드리는데. 예. 아, throw a brick. 예. 벽돌을 던지는 겁니다. 예, throw a brick. Brick. 예. 벽돌 하나 던지는 예. 거예요. Throw a brick. 예. 제목부터 예. 예. 심상치가 않네요. 예. 예. 최소 중상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조심하세요. 예, 공연하실 때 너무 그 중모군 공연 가셔서 머리 흔드시다가 여러분들 목 디스크 조심하시고 예.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 5월달 환절기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임정우 조중모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은 다음에 또 봐요.